오늘 우리가 미가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이 미가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하신 분인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주전 750년경에서 687년 어간에 활동하셨다고 알려집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어려웠던 때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앗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도 바로 이 무렵입니다. 이제 조그마한 나라, 남쪽 나라 유다가 남았는데 그 유다를 향해서도 심판의 칼날이 다가오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미가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 지명들이 나오는데 거기 유다와 예루살렘은 남쪽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북왕국은 이미 멸망해서 다 없어졌고 그 멸망하는 처참한 모습을 남쪽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께서는 남왕국 유다도 책망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은 선택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땅으로 받아서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절하게 멸망하고 손바닥만한 작은 나라로 전락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그들의 죄 때문이었어. 미가서를 읽어보면 정치하는 지도자들의 죄를 책망하셨고 영적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죄를 다 같이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구절 3장 9절 이하의 몇 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정치하는 지도자들도 썩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부패했는데 특별히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니까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가짜 평강을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죄를 저질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2절의 예고를 보면 이렇죠.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그 영광스러운 곳이 다 무더기가 되고 수풀로 변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고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접했을 때 남왕국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의 땅 가나안을 얻었는데 가나안 땅을 얻어 사는 사람들이 왜 복되게 살질 못하고 이 모양으로 전락해 지금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까? 그건 그들이 무서운 착각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이 자신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땅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터전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산다면 조금 더 편리해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이 궁극적 평강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영락교회 성도들만이라도 분별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된 복은 그런 풍요나 외부적 조건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가나안이라는 풍요의 땅을 두 발로 디디고 그 땅을 내려다보면서 살 때 우리 영락의 성도들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우러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땅이 주는 기쁨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축복을 우리의 심령에 채우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초월해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빈궁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비결을 터득했다고 말했는데 바울 사도의 비결이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그분이 언급하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비결입니다. 바울에게 능력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사도 바울의 비결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결이 되시고 우리의 승리의 원동력이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미가 선지서가 말씀하고 있는 그 상황에 남한국 유다는 아주 작은 나라, 작은 백성, 다가오는 적의 칼 앞에 벌벌 떠는 그런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작게 만든 것은 그들의 죄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의 죄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렇게 티끌 같은 존재로 주저앉은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그런데 미가서는 희망이 아직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희망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채찍을 치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을 건져 구원하셔서 그들의 소망이 되실 분도 역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우리가 다 아까 읽었는데요. 그 중에 몇 절을 발췌해 읽으면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자의 소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붙여두신다는 건 아직도 참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남은 자가 있어서 돌아온다고 구원을 말씀하죠.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그 구원자가 어떤 분이신가? 4절과 5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앗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두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 비천한 백성들을 위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그 구원자는 그들에게 평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앗수르로 상징되는 적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초라하게 전락하고 티끌같이 작아진 사람들에게 오시는 구원자는 도대체 어디서 오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보잘것없을 때요 우리를 구원하는 분은 어디서 와야 됩니까? 아주 강력한 어디선가 오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뜻밖에도 오늘 말씀은 그 작은 자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 역시 작은 데서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상식과는 안 맞는 말씀이죠.
작은 자를 구원하려면 큰 곳에서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작은 곳에서 나오시나, 그 역설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지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말씀이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나신다고 아시죠? 베들레헴 에브라다, 작은 동네에서 나신다. 예루살렘쯤 되는 데서, 큰 데서 나오셔야지 어떻게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오시나. 여러분, 여기 에브라다라는 말을 붙이고 있는데 이거는요, 스불론 땅에도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더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에브라다라는 말을 붙인 것입니다. 이건 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그 베들레헴을 말하는 거죠. 여기 차이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이거는 작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규모가 작은 걸 말할 뿐만 아니라 신분에 있어서도 아주 저 밑바닥에 보잘것없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작고 초라하다. 그러면 이 베들레헴이란 동네는 어떤 곳입니까? 그저 목자들이나 조금 사는 작고 초라한 동네가 베들레헴인데 뜻밖에도 구원자가 거기서 나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나 어느 다른 큰 데서 나신 게 아니라 이 예언 그대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나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이루실 일을 암시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도시들 중에 베들레헴을 선택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다윗의 후손됨을 또 알려주는 뜻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중에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첫째는 아주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크게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창대하게 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티끌 같은 존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의 작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 조상이 되고 온 세상의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질 않았습니까? 예수님 자신의 사역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가장 위대하신 분이 탄생하시건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분이 그날 밤 로마 제국보다 훨씬 위대한 생명의 제국의 개국을 선언하고 계셨지만 아무도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왜요? 너무 작고 너무 초라하게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작은 채로 남아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세요. 작은 씨, 겨자씨 하나를 심었더니 큰 나무가 되는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죠. 요만큼의 누룩을 가루 서말 속에 넣었는데 가루 전체가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 누룩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능력을 말씀하셨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다 말른 떡 다섯 개 그리고 생선 두 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실제로 행하셨죠. 작은 게 어떻게 큰 것이 되는지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12명의 제자가 더해졌습니다. 그러더니 다락방에선 120여 명이 기도하더니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더니 그 위에 또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한 분 그리스도께서 엄청나게 뻗어나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실증하여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시작은 미약하지만 티끌 같은 데서 시작하지만 나중을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 중에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작은 소녀가 혼자 예배당에 다녔는데 그렇게 몇십 년 지나고 났더니 온 가문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
한 세 명, 네 명밖에 안 되는 한 목사님의 가정이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당을 세우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몇십 년 후에는 큰 교회가 돼서 생명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야기들을 듣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에 그런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규모가 아니라 현재 우리 안에 생명이 약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현재의 생명력입니다. 그분이 살았었지 하는 말은 슬픈 말입니다. 지금은 살고 계시지 않다는 뜻이니까요. 한때 잘 믿었었지, 그 말도 슬픈 말입니다. 지금은 잘 못 믿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여러분, 현재가 중요합니다. 저는 2019년 12월 15일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오늘 현재에 우리가 티끌같이 적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약동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작아도 큰 나무가 되는 건 작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두려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천만 명이라고 말하는 한국교회 거기 구성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현재 이 시점에서 생명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나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전 영락교회 출석하시는 성도들이 교회의 규모를 말하지 말고 우리 각자 속에 생명의 능력이 약동하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작더라도 우리 속에 생명의 능력이 약동한다면 우리는 크게 창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작은 불꽃이라도 타오르는 불꽃이라면 큰 불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음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해본다면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나심으로써 이 땅의 작은 자들을 끌어안으시기 위해 오셨음을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영도 그 부산 대교 입구에 새 건물이 크게 들어섰어요. 그리고는 삼성전자, LG전자에서 가전제품 양판장을 크게 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가 버스 정류장이 있었어요. 하루는 제가 버스 타려고 나와서 있으면서 야, 냉장고, 텔레비전 많이 갖다 놨네 이렇게 하면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아주 낡은 트럭 하나가 지나가는데 현수막도 붙어있고 확성기 크게 대고 외치는 거예요. 망가진 텔레비, 냉장고, 에어컨 삽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지나가는 거예요, 그 앞을. 그래서 제가 한참 생각해봤습니다. 이 등 뒤에 그 양판점에는 새 텔레비전, 새 냉장고, 새 에어컨, 뭐 새 세탁기가 꽉 차 있는데 저기 저 아저씨는 망가진 고무를 지금 찾고 있는 거거든요. 다 망가져서 쓰지 못할 거 산다고 외치면서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대조적입니까? 그럼 제 마음속에 저분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게 냉장고, 텔레비전 얘기가 아니고 사람 이야기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외치고 다니시는 그 아저씨가요, 예수님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망가진 고물을 찾으시는 거예요. 내다 버려야 될 고물 같은 존재.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내다 버리는 것 같은 고물 같은 존재들을 모아들이셨습니다. 소자라고 부르셨어요. 소자 한 명. 주님은 그들을 영접하시고 38년 된 희망 없는 병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와 창기, 그렇게 끌어모으다 나중에는 완전히 폐품처럼 버려져야 될 십자가에 매달려 숨 끊어지기 직전에 있는 아무 희망도 없는 그 행악자까지도 당신의 품에 안아주신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품어 안으신 걸 생각을 해보면 정말 눈물 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살다 보면 티끌 같은 존재로 전락하잖아요.
한때는 제법 건강한 것 같았지만 병들어서 내 육신 나 스스로 못하지. 꿈은 컸었지만 다 좌절돼 파편 조각만 내 가슴에 남아있지. 내가 뭐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시커먼 죄가 나를 누르고 있어서 나야말로 폐풍과 같아 이렇게 생각되는데, 다 내다버리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모아들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모아들이시나요? 갖다 버리시려고요? 아니요, 고쳐서 새 사람 만들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너희들이 아무리 힘들고 지금 어렵고 그렇게 초라해도 낙심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계셔요. 여러분, 미가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딸 시온이여, 얼마나 정겹게 부릅니까? 그 죄 가운데 빠져있는 백성을 딸이라고 부르면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네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네가 만삭의 여인과 같구나. 네가 위기를 맞이했구나. 그렇죠. 조금만 견뎌, 조금만 견뎌. 아기를 낳을 때까지 조금만 참아. 그러면서 성읍에서 나간다. 왜 나갑니까? 성을 적들에게 뺏겼으니까요. 나가니까 있을 데가 없어 들판에 배회하죠. 들판에 배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붙잡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실제로 그들이 나중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완전히 폐풍 같은 고물이 됐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은 바로 거기서 그 바벨론 땅에서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베들레헴에 오심으로써 다 망가지고 티끌 같은 존재들을 끌어안아서 희망 없는 이들 속에 희망의 구원을 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베들레헴 그러면 12월 24일 밤 전 세계 비행기 타고 날아온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즐기는 휘황찬란하게 등불이 밝혀진 성지다 그렇게 생각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지구촌에 살면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있을까? 난 망가진 가전제품과 같아 이렇게 가슴을 치는 이들을 위해서 주께서 다가오시는 거, 바로 그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를 주님 두 팔 벌려 끌어안아 주시고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고 위로하셔서 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까지 앉도록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좋으신 우리 주님이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저만 좋습니까? 여러분은 안 좋습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요. 세상은 우리가 좀 쓸만하면 오라고 그러고 그렇지 못하면 고장났다고 갖다 버리라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변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주님 우리를 부르신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너라, 내게로 오너라. 천하냐? 괜찮다. 나도 마구간에 말 구유에 뉘어졌을 만큼 천하게 왔으니 괜찮아. 힘들게 살고 있냐? 괜찮다. 나도 땀 흘려서 목수 일을 해야 먹고 살 만큼 가난한 목수였어. 괜찮아.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들이 비난받고 그리고 욕을 얻어먹고 살고 있냐? 괜찮다. 나도 수도 없이 사람들에게 욕 얻어먹고 비난받고 마지막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다. 내게 못 올 존재는 없다. 너희가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더라도 누구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나셨습니다. 조금 이따 부를 찬송가 오 베들레헴, 작은 그 고울이 작잖아요. 작은 데서 나신 예수님, 작은 자를 위해 오신 예수님, 날 위해 오셨구나. 그 주님을 두 손 들고 나가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 문제가 하나 있죠. 마지막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나는 작지 않아, 난 큰 자야. 이게 더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이 작은 자를 위해 오셨다면 나는 큰 자이기 때문에 나랑 상관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연말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우리가 얼마나 티끌 같은 존재였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 찬송하면서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